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어는 디비전이죠. 디비전 하면 구분? 세 개를 구분하는 거 있잖아. 동사는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헬드 맞아, 동사? 그쵸, 패럴헬드죠. 구분은 세 개를 구분하는 거죠. 근데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은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으로 세 개를 구분하는 것은 패럴을 하면은 무엇 무엇과 유사하다라는 뜻이다. 유사하다. 뭐와 유사하냐면은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답니다. 세 개를.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인트를 사이로 지금 뭐를, 근데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근데 집중이 되어 있죠.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산업화된, 직역하면은 글로벌 하면은 지구이라는 뜻이 있거든. 지구의 북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이 엔드를 사이로는 오른쪽에 있는 커피 워커스랑 커피 드링커스가 지금 병렬되어 있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세 개로 구분하는 게 뭐와 유사하냐면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위한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커피 노동자들은 훨씬 더 집중이 돼 있다고 하고 있죠.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면은 predominantly, 주로 agriculture, 농업에, 그리고 perpetually 하면은 영구적으로 혹은 끊임없이 발달하는 지구의 south 하니까는 남쪽에 집중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developing은 개발도상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가치 있는 농업의 상품이거든. 근데 무엇이 그렇냐면은 세계에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장 가치 있는 농업의 그 생산품이 즉 커피인데, 그쵸? 커피가 주어져.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전치사로 묶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커피로서 커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냐면은 이러한 구분을 쉐이핑,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지금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1500년대에 늦은 1500년대에 커피는 뭐가 되었냐면 exceptionally, 매우 가치 있는 commodity 하면은 상품이 되었답니다. 되냐? export, 그 수출이라는 게 지금은 worth 하면은 무엇무엇 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가치가 있는, worth 하면 가치가 있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은 250억 달러가 오버리니까 넘는 가치가 있답니다. 1년에. 그리고 소매 판매라는 게 many times more이니까는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옥년여고 기출 문제예요. that의 이번 영광 벤치고 that의 별표 쳐라. 얘를 그러면은 주격관계대명사니까는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다. 선행사가 단수니까 is 쓰고. 얘 선행사는 뭐냐? virtual monopoly 하면은 실질적인 모노폴리니까 독점이죠. 무엇에? 세계의 가장 가난한 국가의 실질적인 독점인 대시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건 commodit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가난한 국가에게 매우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대시 수식해주는 건 이 커뮤니티다, 커머디티. 커피라는 것은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되냐? Not just거든? 근데 but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생략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커피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근데 뭐 중에 하나냐면은 더 머스트니까 최상급,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어디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그 지구의 캐피탈리즘 하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랍니다. 여기에서 as는 유사관계사라고,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위치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위치. 위치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장이 되죠. 여기에서 as라는 것은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커피가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장이 되는데, 커피라는 게 그건 당연하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상품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뭐 중에 하나냐면은 세계의 인이퀄리티 하면은 불평등이죠. 불평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인간의 부와 빈을 구분하는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라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1번 형광펜 치시면 됩니다. 안 읽고 와서 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그냥 보고 하려니까. 이게 되냐? 뭔 말인지는? 구조 파악 돼요? 좀 버벅일 수 있어요. 안 읽고 와가지고. 그냥 보면서 하는 거거든, 바로.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면은 1번 문장은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조구문.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that을 뭘로 바꿔도 돼? 선행사가 time이니까 which로 바꿔도 되는 거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랍니다. 근데 뭐가 시간이냐면은 중요하고 defining 하면은 직역하면 정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결정적인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돼. 결정적인.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랍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 환경, 경제에 있어서. 이것도 사례를 봐야지 이해되는 질문이거든. 전통적인 경제라는 게 뭐를 결정할 수가 있냐면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allocate,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하는 데에 대한 자원이냐면 goods and services 하면 고급진 말로 재화와 용역이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데에 자원을 할당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봅시다. 일단 3번. 그 할당이라는 건 하지만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confined. confined 하면은 한정하다, 제한하다 이런 뜻이거든. 한정이 된답니다. 어디에 한정이 되냐면은 단일한 시기, period of time, 시기에 한정이 된답니다. 무엇과 함께? underlying 하면은 그죠? 근본적인, 잠재적인,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근데 그게 어떠한 가정이냐면은 추가적인 커머디티 하면 상품이잖아. 아까도 나왔듯이 유닛은 단위다. 추가적인 상품 단위의 생산이라는 게, 봐봐, 포인트는 투데이거든. 오늘 추가적인 상품 단위를 생산하는 게 prevent, 막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 동격의 that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격. 그러니까 오늘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투마로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라. 내일 원이 지칭하는 건 불특정 명사로 그 커머디티 지칭하는 거야. 내일 하나 막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가정과 함께 단일한 시기에 단순화되고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2번이랑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전통적인 경제학이다. 전통적인 경제학. 전통적인 경제학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 만든다고 내일 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많은 환경적 재화의 경우에 그 재화의 할당이라는 게 장기간에 걸친 재화의 할당이라는 게 크리티컬,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ossil fuels 하면 뭐야? 화석연료를 태우잖아. 그리고 뭐 하는 게? 오늘 환경을 폴루팅, 오염시켜버리지.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할지도 몰라? 문제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답니다. 미래 세대의 4 years, 수년 동안 혹은 영원히. 지금 전통적인 경제학이랑은 대조되죠. 전통적인 경제학은 오늘 만들면 내일 만드는 거 문제 없는 건데, 지금 4번 문장에서는 환경재화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오늘 많이 만들면 내일 못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
6번.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가 모든 프랑스 하면 새우거든? 오늘, 역시나 오늘, 투데이, 얘들아 빨간펜, 오늘 새우를 harvest, 다 수확해버리잖아, 전부 다. 그러면 그 공급이라는 게 will be gone forever. 영원히 없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전통 경제학이랑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금. 우리의 그러한 소비 있죠. 소비 결정 있죠. 일부 환경재화. 지금 환경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뭐뭐 나오고 있냐. 전문장에서. 화석연료랑, 그 다음. 새우 나왔죠? 되냐? 환경재화에 대한 소비의 결정이라는 게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심오한 영향력을 가질지도 모른답니다. 행복에, 미래 세대의 행복에. 되냐? 전통적인 경제와는 대조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재화에서는 오늘날의 결정이 내일의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글이다. 뭔 말인지 되냐? 1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다. 시간이. 환경경제학에서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3번 형광펜으로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 쳐줄게요. 이 부분. 4번 문장의 이 주절,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펜으로 친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보면은 5번 문장에 today, 오늘날이랑 future 이렇게 계속해서 대조돼서 나오는 거 조심해라. 6번 문장에서도 today, 그 다음에 gone forever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대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되냐? 어우, 늙는다, 늙어. 하나만 더 합시다. 안 읽고 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진도도 나가야 되고, 젠장. 됩니까? 괜찮냐? 내가 괜찮냐? 봅시다. 봅시다. 이거 좀 철학적인데, reflect on 하면은 심사숙고하는 거죠. 그 매우 희귀한 경우를 심사숙고하는 거 있잖아. 동사는 어디 있냐? 이게 causes가 동사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경우인지 in which가 occasions 수식해주는 거죠. 2번 형광펜. 근데 이게 어떠한 경우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reframe 하면은 frame이 tree잖아. 근데 reframe 하는 거니까 재구성하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그러한 매우 희귀한 경우를 한번 숙고해보면은 cause A to B 정사죠. 이러한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든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 과학이라는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뭔 말이야? 과학이라는 것은 art, 기술이죠? 기술이거든? 근데 어떠한 기술이냐면은 측정하고 모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 그쵸? 뭐 하기 위해서? 예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근데 논의하는 거 있죠? 과학적 모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종종 프로보크하면은 유발하는 거죠? 커즈랑 동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모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다 보면 더 깊은 의문점을 야기하게 되는데, 근데 무엇에 대한 이게 의문점이냐면, 왜 우주라는 게 이제는 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다는 거죠. It is in이 지금 컨디션 수식해 주는 거거든. 그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의문점을 야기한답니다. 4번 문장에서 주어는 electrical charg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전하거든? 전하? 전하? 전하라는 게 실제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gravitational pull이죠? 얘 하면 중력이다, 중력. pull 자체로도 중력이란 뜻이 있거든? 끌어당김이라고 해서. 중력이라는 게왜 있을까? 뭐와 뭐 사이에? 그 물체들 사이에 우리는 왜 그쵸? Particles 입자라는 걸 갖고 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자라는 걸 갖고 있고 and others 다른 것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press is hard 하면은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프레스 온이 압박하다거든. 근데 여기에서 hard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하게.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 이게 구조파가 어렵거든.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losing in에 이렇게 세모가로 묶으면 된다. as far as도 부사절 접속사죠. 이렇게 세모로 묶고. 되냐? 버티로는 주어가 question이고. 동사는 어디 있냐? 젠장. 그쵸. 리드죠. 어렵다. 그쵸. about 뒤쪽으로 전치사니까 y부터 한번 네모 가로로 묶어볼까? as, 예, 이렇게. 되냐? as opposed to, 예, 그냥 전치사 처리하시면 돼요. 전치사. 전치사니까 동그란 거로 묶어서. 이렇게. what day 열로. 되냐? 그러니까 이러한 4번 문장 같이 답이 없는 질문들 있잖아. 인간은 왜 태어날까? 전화 왜 있을까? 뭐 태양은 왜 있을까? 이런 거? 이런 게 과학이 강하게 압박하거든. 이러한 질문들을. closing in이니까는 다가가죠. 다가가면서, 분사구문이니까. 다가가면서, 뭐하는 한? in may. 그것이 가능한 한. 이시 지칭하는 건 과학이다. 이승 과학을 지칭해. 젠장. 질문까지 어렵네. 그쵸? 과학이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질문이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은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이 왜 그런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이, 근데 무엇과 대조하여서? 그것이 그러한 것과 대조하여서 그것이 그러한, 왜 그러한 상태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 영역으로 이끈답니다. 근데 어떠한 영역이냐면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이끈대요. 그러니까 왜 중력이 있을까? 왜 전하가 있을까? 왜 우리는 입자를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게 아니라 왜 입자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것은 결국에 과학적인 답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clear away 하면은 무엇무엇을 제거하다 치우다. 제거할 순 있거든. false도 하면 거짓이나 허위죠. 많은 거짓들은 제거할 수 있다고. on the way, 도중에, 가는 길에니까. 도중에 제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질문 있죠. reality,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건 call for 하면은 요구하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답니다. 믿음이라는 행위에. 그러니까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종교나 철학으로서 대답이 가능하다는 거다. 뭐보다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it을 가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how부터로 보시면 돼요. 네모 가로로 묶고 끝까지. 의견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의견의 문제냐면은 얼마나 많이 과학이란 그 모형, 언론, 혼자서 완전하고 satisfactory,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느냐는 바로 의견의 문제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이 질문의 포인트거든. 주제문은 6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과학은 어느 정도 답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전화가 왜 존재하는가는 결국에 철학과 종교로서 답해질 수 있다는 게이 글의 포인트다. 5번 문장에 별표치고 구조 파악이라고 써요. 구조 파악이. 여기에서 지금 not others가 함축하고 있는 거는 other particles다. 왜 다른 입자가 아니라 그 입자를 갖고 있을까? other particles. 뭔 말인지 이해돼? 일단 내용은 이해돼? 내용은 이해돼? 읽어보세요. 읽고 이해 안 되거나 구조 파악 안 되는 부분 질문해라.